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셨죠? 자, 오늘 종강하는 날에는 기본 강의 자 281쪽인가요? 오늘 양도 소득세 할 거예요. 281 맞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종합부동산세까지 했잖아요. 예, 기본 타이틀이. 자, 오늘은 소득세입니다. 이 소득세는 개인소득이에요. 그죠? 개인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개인소득. 법인소득은 무슨 세금 낼까요? 법인세. 그래서 법인세는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개인소득이다. 자, 281쪽 필하고요. 자, 그럼 이제 개인소득은 몇 가지로 나누냐? 현행법상 8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거기 박스 나와 있네요. 그죠? 소득의 구분과 과세 방법 281쪽 8개로 나누죠. 첫 번째는 이자를 받으면 이자소득, 배당을 받으면 배당소득, 그 다음 사업하면 사업소득, 그 다음 월급 받으면 근로소득, 그 다음 뭐가 있나요? 연금 받으면 연금소득, 그 다음 잡다한 거는 기타소득, 그리고 퇴직금을 받으면 퇴직소득, 양도하면 양도소득. 8가지가 있다고요. 8가지 맞죠? 잘 천천히 봐요. 281. 천천히. 알아듣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천천히 하면 무조건 붙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이 6가지에 해당하는 소득은 따로따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6가지 소득을 합산해서 1년에 한번 무슨 세금을 낸다고요? 종합소득세. 그래서 갑돌이가 사업을 해서 사업소득도 있고, 갑돌이가 월급을 받으면 따로따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합산해서 1년에 한번 무슨 세금을 낸다고요? 종합소득세. 그죠? 자, 그 다음 두 녀석은 합산을 안 해요. 두 녀석은 따로따로 구분해서 합산을 안 합니다. 합산을 안 하고 어떻게 한다? 따로 분류과세한다. 합산한다 그러면 틀려요. 그러니까는 따로따로 분류과세합니다. 그래서 분류과세는 뭐다? 퇴직소득세 따로, 양도소득세 따로따로 신고납부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합소득세는 1년 단위로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알아들었나요? 1년 단위로 매긴다. 그래서 1년 단위로 매길 때 항상 납세할 의무 성립 시기는 언제다? 과세 기간이 뭐다? 끝나는 때 납세할 의무가 뭐다? 성립한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거 뭐예요? 납세할 의무 성립 시기. 취득세는 취득할 때,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할 때, 재산세, 종부세는 과세 기준이래. 그리고 소득세는 뭐다? 원칙이 1년 단위로 과세해요. 1년을 우리는 세법용어로 뭐라 그런다? 과세기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발생한 소득을 말일이 되면 어떻게 한다? 성립해서 세액계산을 출발하죠. 그래서 출발한 다음에 다음에 언제까지 신고납부하는 거예요?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스스로 알아서 어떻게 한다? 신고납부한다. 그래서 요즘에 사회 이슈가 뭐예요? 연말정산하잖아요. 근로소득. 그죠? 그래서 연말정산은 1년에 한번 하는 거예요. 1년 소득을 갖고 연말정산해서 돌려받을 세금 있으면 돌려받을고, 뭐 납부할 세금 있으면 또 납부해야 되겠죠? 이거 연말정산이잖아. 항상 1년 단위로 하는 거다. 그래서 정부가 꼼수를 피웠잖아요. 그죠? 결국 증세야. 증세. 알아들었나요? 결국은 전체적으로 보면 뭐다? 세금을
만인에게끔 공지하는 방법이 바뀌어버렸다고요. 결국 증세한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세금을 조금 더 많이 내게 생겼어요. 5월 달에 증세 이렇게 됐고. 자, 그럼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이해입니다. 요에.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한다 그러면 안 돼요. 따로 어떻게 한다? 분류과세 한다. 왜 이거는 합산을 안 할까요? 이 두 녀석은. 이 두 녀석은 뭐다? 발생빈도가 뭐다? 여러 해 쌓인 소득이에요. 30년 만에 퇴직했다. 30년 소득이죠? 위로 가면 뭐다? 30년 분할해야 돼. 그럼 세금 띠끼잖아요. 조세 채권 확보가 불분명하다고요. 그리고 8년 만에 땅 팔았다. 8년 소득이죠? 위로 올라가면 8년 나눠야 돼. 그럼 세금 띠끼잖아. 그래서 나누지 않겠다. 한 방에 별도로 어떻게 하겠다? 분류과세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뭐다? 두 가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다? 양도소득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한다 그러면 틀려요. 따로 별도로 분류과세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소득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언제예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한다. 이런 식으로 출제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소득세라 그러면 결국 몇 가지다? 구분은 8가지인데 납부하는 방법은 몇 가지다? 세 가지야. 하나는 종합소득세로 납부하는 방법, 하나는 퇴직소득세로 납부하는 방법, 마지막은 뭐다?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는 방법. 그래서 이렇게 소득세라고 나오면 세 가지를 합쳐서 쓰는 용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양도소득세도 뭐다? 원칙이 1년에 한 번 계산하는 거예요.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소득세는 납세할 의무 성립 시기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한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세법을 배울 때 양도소득세가 아닌 건 전부 어디로 간다 생각하면 된다? 종합소득세. 그래서 퇴직금은 부동산하고 관련이 없죠?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아닌 거는 전부 어디로 간다고요? 종합소득세로 간다. 그래서 여러분들 281쪽 박스에 보면 나와 있죠? 3번만 알면 되는 거예요. 양도소득세는 무슨 과세한다? 분류과세한다. 이 뜻은 뭐다? 다른 소득과는 합산 안 해요. 따로 분류과세합니다. 자, 넘어갈까요?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시험하고. 자, 283페이지. 283페이지. 꼭대기 보면 2번 나와 있잖아요. 딱 밑줄 긋고 분류과세 나왔잖아. 2번 꼭대기. 꼭대기 2번 찾았어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알아들었나요? 구분나요. 각각 세액을 산출하는 제도를 말하며 현행소득세법은 퇴직소득과 뭐가 있다?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분류과세한다. 그래서 중개사 이 자격증은 뭐다? 한글만 잘 읽고 이해만 잘하면 합격하는 거예요. 100% 그죠? 지각하지 말아야 돼. 일찍 일어나야 돼. 지각하면 이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석하지 말고.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와서 7번 신고납세제도. 7번 현행소득세는 세법 규정에 따라 납세무자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기간 나왔다. 밑줄 긋고 과세기간. 그래서 옆에 적어요. 성립시기라고. 그래서 소득세 납세할 의무,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뭐라고 말씀하셔야 된다?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그래서 12월 말일 날 세액 계산을 출발한 다음에 항상 세금은 다음 해 언제 내는 거다?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신고 납부한다. 그래서 우리가 소득세는 기다린다, 신고한다. 신고하는 거예요. 그럼 신고를 안 하면 과세권자가 개입을 하겠죠? 신고를 안 했을 때는 신고가 없거나 부당하게 신고했을 때는 누가 결정한다고요? 과세권자가 결정한다. 자, 그 다음 과세기간 나와 있죠?
자, 넘어가죠. 세금을 과세할 수 있는 기간은 원칙이 몇 년이다? 1년. 12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1년. 자, 그 정도만 알고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자,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가서 제일 밑으로 가자고요. 제일 밑으로 285쪽 거주자와 비거주자 나왔잖아. 이거 별 3개 붙여요. 이거 개정법이에요. 이번에 285쪽 별 3개 거주자 비거주자 용어 정리 잘하세요. 자, 동그라미 1번 한번 거주자란 읽어봐요. 시작. 이게 거주자예요. 그리고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 당연하죠?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눕니다. 이렇게 세금은 뭐를 따질 때 납세 의무자 소득세 납세 의무자를 구분할 때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눈다고요. 그럼 거주자는 국내 소득도 과세하고 국외 소득도 과세를 합니다. 거주자는 국내 소득도 과세하고 국외 소득도 과세를 한다고요. 거주자는 그래서 제한이 없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도 얘기한다. 무제한 납세의무자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비거주자는 국내 것만 과세합니다. 국외 것은 과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X를 알아야 돼요. 이거 비거주자는 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국외자가 붙으면 납세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라고 해야 돼요. 왜 없을까요? 이해는 비거주자나 우리가 모르잖아. 몰라. 일본 애들이 일본 소득 있으면 우리가 일일이 파악을 못하잖아요. 우리가 모르니까. 알아들었나요? 우리가 몰라.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박스 보시면 오른쪽 납세 의무 범위 나왔죠? 거주자로 출발할 때는 국내 국외 모든 소득 제한이 없죠? 무제한. 박스 찾았어요? 자, 그 다음 비거주자로 출발했죠? 어디 것만 과세한다? 국내 것만. 국내 것만 과세해요. 그래서 비거주자는 국외자가 붙으면 납세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서 별 3개 붙였죠? 왜 별 3개를 붙였냐면은 이번에 개정법이에요. 이거 거주자의 정의가 나왔잖아요.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년 이상. 이거를 지워 법 바뀌었어요. 이렇게 하면 틀린 지문이 된다는 거예요. 1년 이상을 지워야 된다고요. 그래서 거주자의 범위를 올해 세법은 뭐다? 강화를 시켰다고요. 국제 기준으로 바뀌었어요. 1년 이상을 지워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느냐? 183일 이상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1년 이상을 지우고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 그럽니다. 거주하는 장소. 고쳤나요? 그럼 납세 범위가 넓어졌죠. 183일은 6개월이잖아. 6개월. 그래서 다 외국들은 6개월 이상을 거주자라 그래요. 우리도 똑같이 따라가는 거야.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까지는 어떻게 했어? 1년 이상 거주하는 장소가 있으면 거주자죠? 그럼 9개월 거주하면 거주자가 안 되잖아. 거주자가 안 되니까 국외 거를 못 걷잖아. 그죠? 그래서 6개월 이상으로 법을 바뀌었다고요. 한 달은 30일이죠? 368. 큰 달 세 번 있죠? 가르쳐 줬어요, 이거. 1년 이상 하면 틀린다. 기준이 183일 이상. 결국 몇 개월 이상이에요? 6개월 이상. 그래서 2월 달이 있기 때문에 뭐다? 숫자로 표시한다고요. 이해됐습니까, 이거?
하현진이가 야구 선수잖아요. 그죠? 그죠? 국내 광고에 출연하면 광고 소득이 있죠. 그죠? 그 소득세 내는 거야. 외국 가서 야구하고 돈 벌어오지? 국내법에서 세금을 내는 거야. 하현진이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거주자면 국내 것도 과세하고 국외 것도 과세해요. 그럼 비거주자는 당연히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세금을 내야죠. 그러나 비거주자는 국외 거는 우리가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과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참 세법은 할 만하지 않아요? 제일 쉬운 게 세법이요. 자, 그래서 오른쪽 287 소득의 구분 6번 소득의 구분 나와있네. 1번은 종합소득세는 1년에 한번 무슨 세금을 내는 거야? 종합소득세. 그래서 밑줄 그어요. 계속적 반복적이야. 이건 소득의 발생 빈도가.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이 여섯 가지에 해당하는 소득. 갑돌이야. 갑돌이가 6가지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을 때는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죠? 합산해서 1년에 한번 무슨 세금 낸다고요? 종합소득세를 낸다. 그래서 소득의 발생 빈도가 이런 애들은 계속적, 반복적, 늘 생긴다, 경상적 이런 용어를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업을 하잖아. 임대업을 하죠? 월세 계속 받잖아. 월급 계속 받는 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6가지 소득은 계속적, 반복적, 늘 생긴다, 경상적인 소득으로 이루어졌다고요. 6가지는 세 번째 줄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한다.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 2번 3번 아까 배웠죠? 퇴직소득은 합산 안 해요. 따로따로 어떻게 한다? 마지막 줄 분류과세. 자, 그 다음 3번 양도소득 아까 다 했죠? 자산의 양도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이거 별 3개 붙여요. 3번 별 3개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구분해서 어떻게 한다? 분류과세한다. 자, 그럼 여기 볼까요? 그럼 우리는 기본 강의는 요거를 배우잖아요. 양도소득세 평균적으로 몇 문제 나온다? 5문제. 그럼 이거는 어쩌다 한번 판 거죠. 알아들었나요? 양도소득세는 소득의 발생 빈도가 일시적으로 생긴 거죠. 8년 만에 땅 팔았다. 우발적으로 생긴 거죠. 늘 생긴지 않고 비경상적. 이런 용어를 쓰는 거예요. 8년 만에 땅 팔았다. 사업과 관계가 없잖아요. 일시적으로 팔았다, 우발적으로 팔았다, 비경상적으로 팔았다, 이런 용어를 쓰는 거예요. 책에 봐도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그럼 결국은 이 얘기는 뭐다? 이 종합소득세는 부동산만 놓고 봐, 사업성이 있는 거야. 양도소득세는 사업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부동산을 팔더라도 사업자가 판다, 매매업자가 팔 수도 있죠. 사업자가 팔았을 때는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를 내는 겁니다. 그럼 어쩌다 한번 팔았을 때는 사업성이 없는 거죠. 이런 거는 뭐다?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부동산을 팔더라도 사업성이 있으면 무슨 세금 낸다고요? 사업소득으로부터 무슨 세금? 종합소득세. 어쩌다 한번 팔았으면 사업성이 없죠?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는 거예요. 투기 방지를 위해서. 자, 넘어가죠. 그 정도만 알면 돼요. 자, 나머지는 지금 필요 없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305페이지. 305페이지. 자, 지금부터 이제 뭘로 들어간다고요? 양도소득세. 평균적으로 몇 문제 나온다고요? 5문제가 나옵니다. 양도소득세.
원래 이 양도 소득세는요 파트가 14파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강의가 14개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알아들었죠? 그래서 기본 강의는 딱 절반만 합니다. 알아들었나요? 7개만. 예, 나머지는 이제 3, 4월 달에 한다고요. 왜? 격주 같죠? 격주 강의니까. 원래 6일 강의 하면 이거 14개 다 배우고 끝나. 그죠? 우리 2주 만에 만났죠?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적으로. 할 수 없어. 다 하려면 다 6시까지 해야 돼요. 반말 한다고요. 딱 기본 강의는.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305척. 자, 지금부터는 양도소득세는 사업성이 있다 없다? 없다. 어쩌다 한번 파는 거죠? 일시적인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예요. 그럼 양도소득세는 왜 만들었을까요? 기본적인 이유가 투기 방지를 위해서. 양도세가 없으면 투기꾼들이 참 좋아하겠죠, 그죠?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안 내는 방법은 뭐예요? 안 팔면 안 내. 그죠? 그리고 손해보고 팔면 안 내. 그리고 공무원과 짜도 안 냅니다. 알아들었나요? 컴퓨터 조작을 통해서 양도세를 계산하니까 1억이야. 그죠? 공무원과 짜는 거야. 그럼 1억이 뭐야? 1000만 원으로 바뀝니다. 조금은 내줘야 되니까. 그럼 9000만 원 남죠? 그거를 공무원과 뭐다 반반씩 나눠 가져야 돼. 항상 5대5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많이 했다고요. 그러나 지금은 전국 공무원이 성실합니다. 지금은 공무원과 짤 수 없어요. 다 성실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극히 타락된 공무원이 수없이 짜고 또는 수기 작업할 때 그죠? 수없이 일부 공무원이 그랬어요 옛날에. 그러나 지금은 전혀 없다. 그런 게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배울 때는 팔았다 가정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팔았다. 자, 그래서 밑에 보자고요. 305쪽. 305쪽 3번 제일 아래 3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제일 아래 3번 양도소득세는 시작. 아주 중요한 용어죠. 사업성이 없다. 어쩌다 한번 파는 거다. 일시적, 비반복적 이런 용어를 쓰면 양도소득세. 넘어가죠. 자, 넘어가면 2절 나와 있네요. 그죠? 뭐를 팔아야 될 건가? 칠판 한번 봐요. 무엇을 대상으로 할 건가? 과세 대상. 항상 열거된 거잖아요. 그죠? 항상 과세할 대상은 뭐다? 열거주의. 열거된 거를 대상으로 한다고요. 자, 그래서 306페이지 소득세법은 밑줄 그어요. 열거주의. 열거된 거를 팔아야 돼. 열거주의. 다음에 열거된 재산이 과세 대상. 1번, 2번, 3번, 4번. 1번, 2번, 3번, 4번이 양도소득세 뭐라고요? 과세할 대상이다. 나머지는 안 나와. 자, 그럼 칠판 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잘하려면 이 과세 대상을 정리를 잘 하셔야 돼. 이걸 못하면 계속 꼬여갑니다. 강의가 몇 개 안 되잖아요. 그죠? 몇 개 안 돼. 그럼 첫 번째는 뭐다? 토지를 양도하면 대상이야. 건물. 그 다음 세 번째는 부동산상 권리. 그리고 기타 자산. 순서는 관계없어. 그 다음 주식. 이렇게. 그리고 부동산상 권리도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료 등을 지급하고 내가 직접 이용,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내 부동산을 내가 취득할 수 있는 걸 이렇게 나눈다고요. 딱 느낌이 보면 대부분 뭐다? 이익 나는 걸로만 돼 있죠. 대부분. 근데 주식은 봐. 누구에게만 과세한다. 원칙이 대주주만 과세해요. 우리 같은 소액주주는 과세를 안 합니다. 원칙이. 알아들었어요? 그럼 자동차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거 팔면은 중고니까 손해 나잖아요. 선박, 기계 이런 거 없잖아.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뭐다? 암기하면 안 돼요, 이거. 대부분 뭐다? 이익이 나는 걸로만 구성돼 있어요. 투기 방지를 위해서 만든 거니까. 주식은 대주주만 과세하는 거야, 원칙이. 아, 소액주주는 어차피 손해나잖아요. 주식을 투자했다. 98%가 손해나요? 알아들었나요? 그러나 손해가 계속 나면서도 뭐다? 어쩌다 한번 따면은 착시현상을 일으키는 거야. 결국 털고 놓기로 하면 다 이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들은 뭐다? 계속 투자를 해줘야죠. 국가의 경제 부흥을 위해서 계속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르는 걸 알면서도. 아, 우리 집사람도 시집 올 때 1500만 원 갖고 왔어. 우리는 폐물 그런 거 안 했어요. 그냥 반지 하나 교환하고 결혼했어. 그 1500만 원이 1억 5천이 됐어요. 옛날에. 나 그만하라 그랬지. 근데 10억을 만들겠다고 그러더라고. 지금 대출받아갖고 700만 원 빚이 아직도 남아있어. 나는 다시 태어나면 주식을 안 하는 여자랑 살고 싶어.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도 주식 투자해서 돈 벌었다는 사람은 소액주주는 거의 없다. 그죠? 그러나 부동산 투자해서 돈 벌었다는 사람은 많아요. 그래서 주식은 투자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여유자금을 갖고 차분하게, 그죠? 즐기면서 해야지. 눈만 뜨면 컴퓨터 들어가고, 그죠? 눈만 뜨면 시장으로 돌아가고. 우리 아버지도 주식 투자해서 망했잖아. 조상 땅 다 팔아먹고. 뭐 하냐 보니까 그냥 매일 주식 시간에 주식시장에 출근해. 쫄딱 망했잖아. 딱 그래서 아버지를 싫어해. 왜 조상 땅까지 팔아먹냐고. 아, 처음에 막 5배 6배 뛰었어요. 그거 막 떼부자 될 것 같아. 근데 사람이 그래서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부르는 거예요. 그저 얻는 거는 없잖아요. 그죠? 사기꾼들의 특징은 뭐다? 밑밥을 항상 던져. 그죠? 막 다 돈 벌 것 같아. 거의 다 사기꾼이에요. 성실하게 벌고 뭐다? 성실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토지 건물을 뭐라 그래요? 합쳐서 토지 건물을 부동산. 그래서 양도세 대상은 뭐다? 결국 부부주기야. 앞대가리 있다면 부부주기라고. 부부주기라고. 부부 죽인다 이거지. 알아들었나요? 부부주기의 부부주기. 자, 그럼 황상세법은 원칙이 뭘로 과세한다?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세금을 매긴다고요.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세금 매겨요. 실질로 매긴다 이거지. 실질. 이게 뭐다?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죠? 실질 과세 원칙은 첫 번째는 뭐다? 등기등록을 안 따진다. 등기등록을 불문한다. 그 다음 허가 여부를 불문한다. 그 다음 적법 여부를 불문한다. 불문하고 실질로 따지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토지 건물을 미등기로 팔더라도 과세할 대상이 되는 거예요. 실질로. 알아들었나요? 그리고 허가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알아들었나요? 무허가 건물을 팔더라도 세법은 과세한다고요. 무허가 건물도 실질이 뭐다? 건물이다. 그 다음 세법은 주택, 청약, 예금조 통장을 팔아먹을 수 있죠? 길 가다 보면 전봇대에 뭐라고 적혀 있어? 주택, 청약, 예금, 통장, 상담 이렇게 있잖아. 그죠? 그럼 불입한 금액보다 더 받을 수 있죠? 다 뭐다? 과세 대상이다. 그래서 세법은 뭐다? 등기등록을 안 따진다. 허가 여부를 안 따진다. 적품 여부를 안 따진다. 실질이 이해드리면 뭐다? 대상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토지는 아는 거고 오른쪽 가자고요. 건물. 오른쪽 건물 나와 있나요? 그래서 그 박스 해봐요. 박스 꼭대기. 꼭대기 두 번째 줄. 박스의 두 번째 줄.
무허가로 건축되었거나 건축법 등 위반했잖아. 그래서 이거를 팔았을 때는 어떻게 한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된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무허가 건물은 건축물 대장에 원칙이 올라갈 수 없죠. 그러나 실질이 뭐다? 건물이잖아. 그래서 과세된다. 이렇게 알아들었죠? 암기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를 해요. 암기 들고 해봐야 까먹어요. 이해한 다음에 암기할 건 암기하세요. 토지 건물. 자, 그 다음 이제 부동산상 권리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료를 지급하고 직접 이용 또는 사용하는 권리 세 가지가 있어요. 지상권, 그 다음 전세권, 부동산 임차권. 이렇게 세 가지에 열거된 게 세 가지라고요. 우리가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출신이.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물권이잖아. 그죠? 이거를 무슨 물권이라 그래요? 용익물권. 그래서 용익물권은 양도세 대상이다 아니다. 용익물권은 양도세 대상이다. OX. 왜 X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다? 이 세법은 용익물권은 올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지역권이 들어가면 안 돼요. 왜 지역권은 안 들어가요? 토지와 분리해서 팔아먹을 수가 없다고요. 팔아먹을 수가 없으니까 세법에 열거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용익물권 중에 이해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해는 항상 어떻게 한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를 합니다. 등기로 팔든 미등기로 팔든 과세하는 거예요. 우리가 민법은 뭐다? 등기함으로써 대항력을 갖추죠? 그런 거는 민법 용어예요. 세법은 등기 등록을 안 따진다. 실질로만 따져요. 그래서 이해들은 뭐다? 물권이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등기돼도 대상이고 등기가 안 돼도 대상이라고 알아들었나요? 자, 그 다음 임차권은 출신이 뭐예요? 출신이 채권이잖아. 그래서 원래 물권이 대상이에요. 채권은 대상이 아니라고요. 그럼 이게 원래 아니야. 아니라고 채권은. 근데 앞에 뭐가 돼야 돼? 그래서 세법에서 등기를 따지는 거는 요거야. 양도서에서 등기된. 그러면 채권이 등기하죠 이제? 그럼 이제 뭐가 됩니까? 물권처럼 되잖아. 물권 화가 돼서 물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물권이니까 대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별 3개 붙여야 돼. 이번에 나올 차례야 이거. 그래서 부동산 임차권은 미등기는 채권이에요. 자, 책 한번 보자고요. 책 한번 봐요. 307쪽 제일 아래 나와 있나요? 제일 아래 나와 있죠. 민법 용어는 알 필요 없고 지상권. 307쪽 찾았어요? 자, 위에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소득세법은 이것만 알면 돼.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함으로 등기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양도하는 경우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과세 대상. 그래서 시험장에 가면 어떻게 나와? 미등기 지상권도 양도세 대상이다. 맞는 용어예요. 실질로만 따진다고요 이거는. 실질이 지상권을 양도하면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전세권. 전세권도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나부터 밑줄 긋고 세법만 알면 되는 거예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함으로 등기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등기하는 경우만 과세한다 그러면 틀려요. 과세 대상이란 얘기예요. 자, 전세권. 예를 들어서 투입된 비용이 1억 원이야. 전세권 투입된 비용이 1억 원이라고.
근데 누가 와서 5천만 원을 더 주겠대. 알아들었나요? 그럼 1억 5천에 팔잖아. 그럼 5천만 원은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남으면. 단 실무는 뭐다? 이런 거를 세무소에서 일일이 파악을 안 합니다. 대부분 은밀하게 일어남으로. 알아들었나요? 그러나 법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뭐다? 투입된 비용이 보다 많이 받으면 뭐다? 그 차액에 대해서는 신고를 해야 된다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실무에서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세무소가 모르기 때문에. 알아들었나요? 자, 그 다음 나왔다. 3번 별 3개 붙여요. 부동산 임차권 앞에는 뭐라고 찍혀있나요? 등기된. 등기된 것만 대상에 물권화가 되니까. 그러나 밑자가 붙으면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등기된. 미등기하면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등기를 따지는 것은 양도세 대상을 물어볼 때는 임차권은 등기되면 대상이 되죠. 그죠? 별 3개 붙였어요. 그러나 미등기되면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번 시험에 무조건 출제되는 거예요. 요거는. 그럼 이용 권리는 부동산과 관련이 있죠. 이건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료를 지급하고, 사용료를 지급하고 부타인의 부동산을 직접 사용할 수 있잖아. 자, 그 다음 이제 취득 권리 앞으로 가요. 취득 권리 앞으로 가야 돼. 취득 권리 앞으로. 취득 권리 앞으로 가야죠. 307페이지 찾았어요. 1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다. 결국 이건 뭔 뜻이에요? 칠판 한번 봐요. 취득 권리죠. 시간이 지나면 부동산이 되는 거야. 그러나 부동산이 되기 전에 팔아먹은 겁니다. 알아들었나요? 내가 내 부동산을 직접 취득할 수 있는 권리죠. 그러나 부동산이 되기 전에 팔아먹는 거라고요. 그래서 양괄호 1번에 보면 뭐가 들어가? 취득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전에 계약 또는 법률상으로 부동산의 취득권인이 발생한 상태에서 권리로 다음과 같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 나오면 우리는 무슨 권리라고 얘기한다? 취득권리. 그래서 1번 건물이 완성될 때는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당첨권이 있잖아요. 각종, 그죠? 아파트 당첨권.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이 애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당첨권은 뭐다? 준공검사가 떨어지면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알아들었나요? 알아들었죠? 그래서 이런 거는 먼 장래에 뭐다? 시간이 지나면 아파트 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가 되기 전에 팔아먹었다는 거죠? 취득권리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당첨권을 뭐라고도 얘기한다? 분양권. 일명 딱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딱지. 아파트에 당첨됐다. 딱지 팔지? 딱지 팔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2천만 원 벌어. 제가 수원 동탄 살잖아. 우리나라 최대 큰 도시가 제2동탄이 들어서잖아요. 그죠? 벌써 중개업자들은 딱지 장사에서 막 돈 수없이 벌었어. 다 불법이잖아. 그러나 세법은 불법, 적법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지는 거야. 걸리면 세금 내는 거야. 근데 실무는 걸려, 안 걸려? 대부분 안 걸려. 대부분 걸리면 내는 거예요. 법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머리들이 참 좋아. 그래서 우리 저 와이프 친구들도 몇 천씩 다 벌었잖아. 불법 서류 조작해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나 앞에 와서 물어보더라고. 그거 하면 되냐 안 되냐. 당신 의사에 맡기겠다 그랬어. 근데 다 옆 아줌마들은 하나씩 다 해서 2, 3천만 원씩 다 벌었어.
우리 집 사람은 안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하고 싶어도 안 돼. 돈 벌 사람은 다 맞아. 작년에 다 벌었어. 막차 타면 골치 아픈 거야. 저건 저는 불법을 몰라. 어떻게 해서 불법을 저질러? 아무런 그러니까 뭐 분양권 전매도 뭐 1년 지나서 한다 그 지역별로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 전에 막 사고 파는 거야. 내 아는 중개업자는 20개를 사고 팔았어. 돈 한 번에 그냥 1년도 안 돼서 평생 먹고 살 걸 다 벌어버리더라고요. 나도 그거 나중에 좀 배워야 되겠어. 불법을 저지르는 거. 양도세 한 푼도 안 내고. 좌우간 이 애들은 나중에 아파트가 되잖아요. 그죠? 되기 전에 팔아먹었다. 그럼 세법에서 알아야 될 거는 뭐다? 이 당첨되잖아. 요거는 뭐다? 세법은 주택수를 주택수가 중요해. 1주택이다, 2주택이다, 3주택이다. 세금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 분양권은 뭐다? 아파트가 완성이 안 된 거잖아, 이거. 그래서 주택수에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 거야. 알아들었나요? 그러나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은 뭐다? 이에는 주택수 따질 때 뭐다? 포함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당첨권은 주택수에 포함 안 해요. 이에는 주택수에 포함한다. 이것만 알아두면 돼요. 뭐 전매된대 안 된다 그런 건 알 필요 없어요. 그럼 집 한 채가 있어. 멀쩡한 거. 아파트에 당첨됐어. 그럼 주택수는 몇 개야? 하나야. 그럼 2년 보유하다 팔면 비과세해줘. 근데 멀쩡한 아파트 하나 있고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면 주택수가 몇 개가 돼? 두 개. 그래서 다주택자가 돼서 세금 계산이 들어가는 게 원칙이라고요. 그래서 요 애들은 우리는 세법에서 뭐라 그런다? 취득 권리.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 다 아는 거고 이거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별 3개 붙일 게 있어요. 3번, 4번. 3번, 4번. 별 3개 붙여요. 3번, 4번은 출신이 뭐다? 채권이잖아. 채권이잖아. 채권은 대상이 아니에요. 원래 채권은 대상이 아니라고요. 근데 앞에 뭐 붙었어? 토지, 상환채권, 주택, 상환채권. 그러면 취득권리로 바뀌어. 만기가 되면 토지로 바뀌거나 만기가 되면 주택으로 바뀌겠죠? 받기 전에 팔았다 이거지. 원래 채권은 대상이 아니에요. 가운데 뭐가 들어가야 돼? 상환. 만기가 되면 금전으로 받는 게 아니라 법에 의해서 토지 또는 주택으로 받죠. 그러니까 취득권리다 이거지. 그다음 만기가 되기 전에 팔아먹었다 이거지. 취득권리 팔아먹었다. 자, 그다음은 뭐가 나와 있나요? 주택청약예금증서. 통장 팔았죠? 역시 취득권리다 이거지. 당첨되면 아파트가 되잖아. 그 다음 공유수면 매립 허가권. 공유수면 매립이 끝나면 토지가 되지? 그 전에 팔았다 이거지. 그래서 주의할 일은 뭐만 주의하면 된다? 2번, 3번. 나머지는 다 취득권리잖아. 자, 4번도 똑같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중도금 잔금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판 거잖아. 계약금만.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도 중개사 자격증 많이 갖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중개사 자격증이 있다. 젊은이들 치고 그러면 인정을 해줘야 돼. 열심히 노력했구나. 특히 20대, 30대가 중개사 자격증을 따면 열심히 노력한 거예요. 놀지 않고 인정을 해줘야 돼. 아, 4, 50대 그 다음 쭉 이상은 더 노력했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저기 저 노량진 가면 저 고등학교 갓 졸업하는 애들도 많이 와. 그리고 대학생들도 많이 와요. 대학생들도 진짜 1년 노력해. 딱 따고 그냥 가볍게 나가잖아. 엄마 아빠 빌려주고. 그죠? 어떤 애는 뭐다 흐리멍텅하게 와. 엄마가 그냥 뭐 돈 주고 아빠가 돈 주고 와서
그냥 놀아. 머리 밉고. 그러다가 여름 되면 급해지지 이제. 막 몰아치기에. 그러나 옛날에는 몰아치기가 됐어요. 근데 지금은 안 돼요. 꾸준히 한 계단 한 계단 밟아, 이제 밟아가는 자만이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됐죠, 이제? 자, 넘어가면 이제 308쪽. 세 번째는 무슨 자산이야? 기타 자산. 기타 자산. 왜 우리는 기타 자산이라고 얘기할까요? 자산은 자산인데 기타 자산. 법용어가. 그래서 이거는 토지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부동산상 권리도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이에는 키워드가 뭐다? 부동산은 아니지만 양도세 계산할 때 부동산을 양도한 걸로 간주해서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갈 데가 없어. 이익은 큰데 갈 데가 없으니까 무슨 자산이다? 기타 자산. 그럼 기타 자산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글씨가 네 글자니까 네 개야. 용어만 잘 봐요. 두꺼운 글씨 1번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2번은 특정 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3번, 4번 네 가지죠. 이 네 가지 단어가 나오면 뭐라고 말씀하셔야 된다? 기타 자산. 자, 시험은 1번, 2번만 나와. 알아들었나요? 3번, 4번은 나중에 배워. 1번, 2번. 1번, 2번 지문이 나오면 무슨 자산이다? 기타 자산. 네, 출시는 부동산은 아니에요. 그러나 부동산과 관련이 있으므로 부동산 판 걸로 간주하겠다. 자, 두꺼운 글씨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거 별 3개 붙여요. 이거. 이번에 나올 차례야. 별 3개.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알아들었나요? 사업용 고정자산과 반드시 함께 양도해야 돼요. 함께 양도하는 뭐다? 영업권. 그럼 여기에는 뭐를 물어보는 질문입니까? 영업권. 영업권. 그래서 영업권을 우리는 사회에서 뭐라 그런다? 권리금. 이 권리금. 권리금 받았다 이거지. 뭐 팔면서? 고정자산과 함께 처분하면서 권리금을 받은 거야. 그럼 이 고정자산은 뭐다? 부동산이야. 부동산 팔면서 권리금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통념상, 칠판 봐요. 사회통념상 이 부동산에서 만약에 개고기집을 한다 알아들었나요? 개고기 알아들었어요? 개고기집을 한다. 그럼 장사가 잘 되잖아. 그 유명 개고기집은. 그럼 그 개고기집을 팔았다. 그게 고정자산이야. 그러면 사회통념상 세무서는 뭐다? 권리금을 받았을 것이라고 가정한다고요. 그래서 세금 계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개고기를 안 먹어요. 알아들었어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노량진 강의하다 보면 그 아줌마 아저씨들이 개고기집에 바글바글해. 골목에 같이 따라가서 좀 먹었죠. 근데 어느 날 뉴스를 한번 봤어. 아주 그 혐오 좀 그런 게 일어나더라고요. 그 뭐야 애완견 이런 거를 잡아다가 막 납품시키는 거야. 그럼 거기 업주들은 모르잖아. 애완견인지 불독인지. 그 뉴스를 보고 동물 학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안 먹었어요. 중요한 거는 개고기는 몸에 좋다 안 좋다? 좋다. 아 진짜요. 대수술 하잖아. 의사들이 개고기 먹으라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이북 사람이에요. 개고기 엄청 좋아해. 이북인들 옛날에 뭐 봉지 하나 들고 와서 아버지가 진짜 소고기 사왔다고 풀을 딱 끄더라고. 그때 경험했고 지금은 조심합니다. 밝게 알아들었어요? 자 이렇게 건물이 있다고요. 이 건물을 뭐라 그래요? 토지 건물을 고정자산이라 그래. 사업할 때 사용하는 움직이지 않는 자산 고정자산. 그래서 이제 갑순이가 약국을 합니다. 자기 건물에 약국을 해. 알아들었나요? 약국을 해. 사업하죠?
약국이 잘 되는 거야. 그래서 약국을 처분하잖아. 약국을 처분해. 5년 만에 파는 거야 이제. 그럼 이 갑돌이는 무슨 세금 계산이 들어가야 돼? 양도소득세. 이 건물주가 이 건물을 팔잖아 20년 만에. 그럼 이 건물은 어쩌다 한번 파는 거지? 그럼 양도소득세 계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분하니까 10억을 받은 거야. 고정자산 토지 건물. 그리고 장사가 잘 되니까 뭐다? 권리금도 챙기겠죠? 권리금을 5억 받아. 그럼 토탈 얼마 받았나요? 15억. 그럼 10억은 토지 건물이지? 토지 건물로 가는 거야. 근데 5억은 권리금 갈 데가 없잖아. 부동산 팔면서 생겼지? 그럼 부동산처럼 양도세를 계산하라. 무슨 자산? 기타 자산이야. 중요한 거는 뭐다? 고정자산과 함께 가야 돼. 함께. 별 3개 붙였어요 이거? 양괄호 1번. 어쩌고저쩌고 미니강의. 자 밑에 미니강의 봐요. 미니강의 봤어요 제일 아래? 자 미니강의 영업권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칠판 한번 볼래요? 반드시 뭐다? 고정자산과 함께 팔면서 권리금을 받아야 돼요. 근데 권리금만 별도로 받은 거야. 약국은 그대로 놔두고 알아들었나요? 별도로 받았을 때는 기타 소득으로서 결국 무슨 세금을 낸다는 뜻입니까? 종합소득세. 권리금만 따로 받으면. 자 여기 보세요. 자격증을 땁니다. 자격증을 따 개업하죠. 개업할 수 있잖아요. 근데 쭉 직접 개업하려 보니까 위험도가 있어. 그래서 경험을 쌓아서 이제 중개사무소를 권리금을 주고 산다고요. 알아들었나요? 중개사무실을 이제 권리금을 주고 사잖아. 그래도 권리금을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줬다고요. 전주인에게. 그죠? 그럼 5천만 원 이게 권리금이잖아. 고정자산은 그대로 놔두고 그럼 5천만 원은 무슨 세금 내야 돼? 기타 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분 이런 거 많아요. 그죠? 근데 은밀하게 일어나니까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5월 달 되면은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신 분은 신고하는지 안 하는지 봐야 돼요. 알아들었나요? 신고해야 될 거 아니야. 5천만 원에 대해서는. 그래서 신고를 물어봐야 돼. 5천만 원 세무서에 신고하셨나요? 물어봐야 돼. 그러면 금방 가기로 달려와. 단 5천만 원은 증명이 돼야죠. 증거? 무통장 입금으로 확인을 시켜 그걸로 입금시켜줘야 돼. 그럼 달려와서 왜 그러냐고 그런다고요. 하고 신고하셔야죠. 장사도 안 되는데 승질 나는데. 이 5천만 원은 고정자산은 그대로 놔뒀죠? 별도로 권리금을 받았다. 기타 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내는 거예요. 내가 이거 가르쳐줬다고 혼났어 예전에. 제자끼리 사고판 거야. 근데 바가지를 쓴 거야. 권리금을 저 서울의 그 상계동에 잘 돼요 거기. 1억을 주고 권리금을 산 거야. 근데 능력 부족으로 안 되는 거야. 승질이 불같은 여성이었어. 괜히 가르쳐주고 욕만 먹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와요. 그죠? 반드시 뭐다? 함께. 그래서 권리금은 왜 생겼다? 부동산 팔면서 생겼죠? 기타 자산. 그래서 줄여서는 뭐다? 고자야. 고자. 고자와 함께 영원히 가는 게 영업권이에요. 고자는 띄어버리고 홀로 가면 양도세가 아니라 종합소득세. 그래서 반드시 지문이 뭐다? 고자와 함께. 고자와 함께 영원히 간다. 영업권이죠? 고자와 함께 영원히 가다 보면 슬플 수도 있잖아. 그래서 슬플 때는 음악이 최고야. 기타 치면서 가는 거야. 기타 자산. 고자와 함께 갈 때만 양도세예요.
뭐 학원 가면 쉬는 시간에 물어봐. 선생님 고자가 뭐예요? 고정 자산의 약자일 뿐이에요.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가자고요. 이제 특정 시설물 이용권 회원권도 기타 자산입니다. 됐어요? 특정 시설물 이용권 회원권을 팔았다. 밑줄 그어요. 두 번째 줄 유리한 조건.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자관 유리한 조건이 붙으면 기타 자산입니다. 왜 유리한 조건이 붙었을까요? 타인의 부동산을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거지. 얘는 뭐가 있다? 미니강의. 자, 미니강의 나와 있죠? 자, 다 같이 미니강의 한번 읽어봐요. 시작. 골프 회원권만 밑줄 거예요. 하나만. 이런 골프 회원권을 갖고 있으면 골프장을 타인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기타 자산이야. 그래서 골프장과 관련이 있잖아. 부동산과. 그래서 부동산을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무슨 자산이다? 기타 자산. 그래서 시험장에 가면 기타 자산이라고 안 나와요. 그래서 골프 회원권은 무슨 자산이다? 기타 자산. 콘도 회원권도 기타 자산이다. 다 끝났잖아요. 이제 주식은 누구만 과세한다 원칙이. 여기 봐요. 주식은 대주주만. 이제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잘 봐야 돼요. 주식은 대주주만 과세한다고요. 원칙이. 소액주주는 과세를 안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잘 봐야 돼. 결론이 결국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은 부동산과 관련이 있습니다. 1호 자산이라 그래. 토지 건물은 직접 내가 갖고 있지? 직접 관련. 이용 권리 취득 권리도 뭐다? 부동산을 직접 이용하지? 직접 취득하지? 직접 관련. 그리고 기타 자산도 부동산과 관련이 있죠? 아, 약국을 이용하잖아. 고정자산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부동산과 직접 간접으로 관련이 있다. 지금부터 이거를 뭐라 그런다? 1호 자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식은 전혀 부동산과 관련이 없지?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우리는 몇 호 자산이라고 얘기한다? 2호 자산. 이렇게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1호, 2호로 나눌 수 있어야 된다. 주식은 전혀 부동산과 관련이 없으므로 일명 왕따 자산입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제일 슬픈 인생이 뭡니까? 왕따야, 왕따. 친구 간에, 조직 간에, 그죠? 우리 막내가 왕따잖아. 초등학교 때 왕따가 되더라고, 우리 막내는. 참 불쌍해요. 우리 막내가 왕따야. 아, 몰라. 저 학교 담임선생이 왕따라고 전화 왔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리고 지금 군대 들어갔잖아요. 지금. 걱정되더라고. 그래도 굳세게 저 생활하고 있어요. 왕따지만. 근데 친구가 없어. 딱 친구하면 찔찔이 딱 세 명이야. 그래도 속은 안 썩이니까 그냥 살아가는 거야. 왕따 인생은 불쌍해요. 그러니까 이 중개업 할 때는 절대 왕따 되면 안 돼요. 동네에 10개 부동산이 있잖아요. 진짜 큰 손해가 아니면 같이 더불어 가야 돼. 이렇게. 그러면 장사가 돼. 뭐 왕따 꼭 있어. 어느 중개업소도 가면은. 자, 일단은 그래서 주식은 항상 왕따다. 따로 이유입니다. 알아들었나요? 왜 이렇게 구분하느냐? 구분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 우리가 양도소득세는 동일 연도에 여러 개를 팔 수 있죠. 여러 개를 팔다 보면 이익 나는 것도 있고 손해 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하기 빼기를 해야 돼. 신고할 때 이거를 통산한다 그래. 손해 나는 거를 뭐라 그래요? 결손금. 요거 결손금. 그래서 동일 연도에 여러 개를 팔다 보면 손해나는 것도 있고 이익나는 것도 있다고요. 그럼 손해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결손금. 더하기 빼기 해야 돼요. 그래서 더하기 빼기 할 때는
다 섞어서 하는 게 아니라 1호는 1호끼리, 2호는 2호끼리 통산한다고요. 그럼 시험장에 가면 어떻게 나와? 잘 들어야 돼 이거. 토지와 건물과 주식을 양도했다. 단 주식은 손해가 났다. 그럼 1호 자산과 통산한다. OX, X. 통산 주식은 주식끼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왕따는 왕따끼리만 더하기 빼기하고 1호는 1호끼리만 통산 더하기 빼기한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세법을 배울 때 1호와 2호를 나누자. 2호는 주식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과세 대상이 끝났네. 이해를 정리를 해야 양도소득세를 잘할 수가 있다고요. 자, 마무리 한번 지어볼까요? 자, 첫 번째 뭐를 배웠다? 소득세. 소득세잖아. 그래서 첫 번째는 여섯 가지는 합산해서 1년에 한번 무슨 세금을 낸다? 종합소득세. 두 녀석은 따로따로 무슨 과세한다? 분류과세.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배우는 게 뭐다? 양도소득세를 배우죠. 그래서 양도소득세 대상은 열거된 게 뭐다? 부부죽입니다. 그래서 부부죽이를 나눌 때는 1호와 2호로 나눠야 돼요. 그리고 부동산상 권리는 이용권리와 취득권리가 있다. 그래서 이용권리는 몇 개다? 세 가지. 지전, 임의. 그래서 임차권은 반드시 뭐가 될 때만? 등기될 때만. 이유는 채권이니까.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된 것만 과세한다고요. 시험장에 가면 밑자가 붙으면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그 다음 기타 자산. 기타 자산은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가 있죠. 두 가지만 알면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줄이면 고자와 함께 가는 거예요. 고자를 띄어버리고 요에만 받으면 무슨 세금으로 간다? 종합소득세. 그리고 두 번째 기타 자산은 뭐가 있다? 유리한 조건.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그래서 양도세 대상. 이해를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4개 중에 뭐다? 14개 중에 이제 7개만 배운다 그랬죠? 하나가 끝난 거예요. 자, 잠시 쉬었다 하자고요.